도착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촬영 마치고 갑니다요. 그럼 늦게 일어나가지고 장어 텐동 먹으러 왔어요. 유유. 구운 연어 사나다? 사나다. 이것으로 해요? 이렇게요? 으깨서 먹어요?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원목 테이블이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컨 테이블을 올려주고 이거는 이건데 멋진 향을 만든다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가장 큰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이제 다섯 가지 질문들을 이제 써볼 거예요. 맞게 될 샌달우드라고 우디나 그다음
로즈향이 섞인 향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고 저는 겨울에 너무 선호하는 향이에요. 아, 저 로즈도 좋아해요. 오? 이거 어느 돈데요? 진짜 저는 향수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딱 그 조말론의 그 로즈 향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그 향도 되게 좋아요. 이거 로즈 드 메이. 로즈 드 메이? 이제 컨셉을 좀 잡아가도록 할 건데 나는 완전 좀 포근한 향을 할 건지 아니면 무언가 나는 숲속에서 좀 숨을 쉬고 싶은 그런 향으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약간 로즈 드 메이와 이 향과 무화과를 섞으시면 조금 더 페미닌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로즈가 잘하시는데 그래도? 그래요? 응. 잘할 게 있나요? 무화과 근데 이게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. 혼자 하시면 특히. 근데 이게 잡생각이 안 나서 되게 좋아하시는 진짜 포근한 니트향인데? 그래서 이 향도 자꾸 생각하면서 만드셔야지 훨씬 더 그 느낌이 되게 가까워지거든요? 아, 야, 이름 정했다. 이름 니트. 어떻게, 니트! 오! 니트. 완성! 짠! 이게 좀 벌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밖에 보시면 밖에 여기 창고인데 너무 바람 많이 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.